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세대 프레젠쟁 수다맨들 16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냐? 박빈이 없으니까 박수신 인간도 없고 나밖에 없네. 예, 박지훈 변호사는 2주 연속 댓글 폭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해서 한 주 쉰답니다. 아니, 쉬고 병원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댓글에? 네, 댓글 폭탄에 지금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최고, 야, 최고 가해자이면서도 아닌 척 하는 거 봐야 되냐. 최고 가해자지. 아니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가해자입니까? 아니 근데 나는 심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네. 박변 같은 경우에 댓글에 상처를 받고 멀리 떠났다고 하는데 아니고 최욱 같은 경우는 안현무 전 기자가 9월에 결혼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런데 와서 깔깔거리고 이런 거는 그게 뭐? 아니 그게 앞에 안현무랑 쟤랑 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자작극으로 뭐 서동요 같은 거 뿌려가지고 네. 우긴 건데 네. 댓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최욱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걱정을 엄청 올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코미디 방송을 다 나 다큐로 받아가지고 참 걱정이야. 코미디? 아니 그러니까 코미디 본인은 최욱 진술에 하기로 하고 실제로 안현무 전 기자하고 최욱 씨 관계에 대해서 정영진 씨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진짜 방송 못하네 형 진짜. 뭐 소개도 안 했는데 정영진 하면 어떻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귀한 사람 모셔놓고 그렇게. 아니 그 앞뒤로 좀 틀리면 어때요. 아, 뭐 그렇게 중요해. 소개합니까. 우리가 두 서 있으면 더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오늘 박변의 자리를 대신해 줄 초특급 게스트 한 명을 불렀습니다. 최욱이 지금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이지. 그렇지 않아요. 형은 여기 왜 왔어 또.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니 이제 불금쇼 아니면 안 돌아가네. 정영진 없으면 안 되는 최욱. 최욱 예. 없으면 안 되는 쓰다맨. 쓰다맨 없으면 안 되는 사씨 남장기. 예, 참네. 사씨 얘기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말라고. 네. 그래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우리 저 정영진 씨. 원래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한번 섭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알았다 이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갑자기 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예. 아프셔갖고 아~ 거기 가느라 못 나왔었어요. 맞아, 맞아. 너무 죄송해갖고 다음에 무조건 나가겠다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김용민 씨가 대신 나왔는데 아 그래요? 김용민 씨 나와서 훨씬 더 좋았던. 저 죄송한데 오늘 좀 말을 가려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밖에 저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아~ 제가 화장실에 갔다 들어오는데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아,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나 저 정영진 장모인데 아, 그래요? 우리 사위가 진짜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나? 그래서 더 지어낸다. 아, 진짜로 저기 계셔. 그래서 예. 네. 아우 아닙니다. 정영진 씨는 거의 법륜스님이에요. 네. 했더니 그때서야 마음 편안한 게 이렇게 네. 또 즐기고 계시죠. 정영진 씨 과거는 체육이 모르죠. 모르고. 좀 하시나 지금 장모님 지금 발 동동 구르고 계신다. 장모님 아니 그럼 왜 같이 오셨어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겁도 없이 여기로 왔어. 네,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저 네. 장인어른이 팟캐스트를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네. 불금쇼도 들으시고 네. 몇 개를 들으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숨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아, 이미 다 알고 계십니까? 뭐라 너 때문에 망했어. 아 장모님이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내 방송 다 듣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너 안 갈라서? 아 방송이잖아. 아니 방송을 재미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최욱도 안현모랑 뭐 있었어 개뿔 재미로 그렇게 한 턴 거지. 그러니까 그 진실부터 밝히고 가야지. 아, 안현모와 최욱의 진실은 네. 아, 뭐 얘기할 거면 나도 뭐 장모님 불금쇼에서 밝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한패네. 최욱 씨가 불금쇼 1회에서 네. 아니 불금쇼 1회가 아닙니다. 수다맨 1회에서 네. 또 하지 말라고 씨발로 와 그런다. 네. 또 형한테 씨발로 와 그런다. 무슨 말씀이세요? 되게 웃으세요. 수다맨 1회에서 안현모 이야기를 했어요. 쓱. 겁도 없이. 그리고 나서 저한테 네. 형 잘라주세요. 이거를 한 방송 중에 5번 얘기했고 또 카톡으로 방송 끝나고 잘라주세요. 네, 잘랐어요? 잘랐죠. 그러다 진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 개코 아무것도 없구만. 아무튼 저 라이머 와의 네.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9월까지? 야, 그때 그 최욱 씨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장모님, 네.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정영희 씨. 네. 아주 귀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의 호흡은 이제 뭐 너무 오래 맞춰가지고 네. 이 저 불금쇼 말고도 여러 가지 파케 하고 있죠.
아, 다 잘 돼. 아니 진짜로. 아니 그 우리 저 이 작가 또 편집 할까봐 내가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어느 방송 나와서 우리 불금쇼를 폄하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작가는요 수다맨 빼고는 불금쇼한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팩트로 가야 됩니다. 자 뭐 진짜 한번 가봅시다. 폭로전으로 네, 갑시다. 공개 트위터 한번 합시다. 나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폭로전으로 갑시다. 아 진짜 네, 공개 진짜 트위터 합시다. 그래. 네. 뭘, 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 그 다운로드 수. 진짜 공개합시다. 네. 네. 그럼 둘 다 죽으면 이제 내가 챙기나? 저 죄송한데 지금 우리 거장들 싸움 느끼지 마시고. 거장들. 결국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네. 불금쇼 빼고는 다 망해쳐 먹었는데 뭘 구체적으로 뭐. 얘기해봐. 맘만 있으시면 난립니다. 맘만 있어 김영민 거 이게 아니잖아. 아 그래? 아, 나 괜히 주인 의식 가졌네. 얘기해봐. 뭐 있어? 개 하나도 없는 게 말이야. 말 못하지요. 그것도 옆에 정영진이 있으니까 그나마 듣는 거야 사람들이. 정영진 빼라고 난린데.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금쇼의 열매는 체육이 다 따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요? 네. 뭐또 장문이 와 계신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야.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 가는 거. 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여자 쪽으로는 하지 마. 아, 안 합니다. 네. 아니, 그,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 내가 2부에서 슬쩍까지도 몰라요. 근데 여자 호울더라고. 슬쩍까지. 다른 건 내가 다 받을게. 우리 형 거. 아, 자, 하세요. 있어도 안 할까 이 작가도. 네. 자기도 치부가 있는데 쉽게 못 당기지. 아니 나의 치부를 저 사람이 몰라. 아. 저 사람 치부 내가 알아. 아 그래? 그럼. 절대적으로 유리하네. 하세요. 절대 유리하지. 나도 귀가 있어요. 뭐 자기만 아는 줄 알아. 중간에 한두 개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저 파키스트들이 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정말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특히 MBC KBS는 출연도 못하고 네네. 다른 종편 CJ 것도 마찬가지 출연 못하고 아니 회의하러 갔다가 잘리고 기획안 올려서 갔다가 잘리고 심지어는 고정으로 갔는데 하루 만에 잘리고 많죠. 그런데 정영진 씨는 그 상황에서도 맹활약했어. 아, 잘 됐어. 형 이거 공격이 아니야. 잘 됐어 형. 우와 이게 우리 페이스로 온다 형 얘기해. 왜 잘 됐냐는 거예요? 네. 아니야 형 그 KBS 건 얘기해 지금. 자 봐봐요. 야 개난이 공격했다. 아, 네. 되치기다. 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작가를 포함한 네. 팟캐스터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의 문제점 가장 뭐냐면 아, 좋아. 그런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썼다가 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위에서 뭐가 내려와서 네. 자를 수도 있잖아. 네. 그때 제가 무슨 행동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나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아니 그게 난 그게 뭐 반격이야. 아 형 손 안 대고 코 푸는 자. 아니 KBS처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계세요. 자 요거만 할게요.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내가 다 깔아놨는데. K모 본부에서 좌폭 같은데. 저를 좌폭이지. 그렇지.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작업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제가 팩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전 2012년 이때 한참 대선 때 막 썼던 트위터 글이 있었어요. 그렇지. SNS 글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교묘하게 교묘하게도 아니지.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은 다 편집을 한 거예요. 짜깁게 해가지고. 짜깁게 해서 PD 사이에 다 들어왔어. 부장들 사이에서 네. 그냥 PD들도 아니고 네. 수뇌부. 그렇지. 수뇌부들 그렇지. 사이로 돌린 거예요. 연판장처럼. 아 좋아 형. 그래서 조금 더 슬프게 얘기해.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모 PD가 그 톡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아 이런 게 왔다.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미안한데 우리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하기가 좀 힘들다. 막는 데까지 막아봤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심지어 약간 눈물을 비쳤어. 많이 흘렸지. 네. 솔직하네. 아 MSG 적당히 타. 아니야 MSG 아니야. 최고는 알고 있습니다. 나 다 알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으면서 아, 난 전혀 문제없다. 괜찮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K본부에서 하던 게 한 3개 4개 정도 됐었거든요. 맞아. 프로그램.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디에도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쥐 살라고 안 한 거지 뭘. 아니지. 아니 그 얘기 하면 쥐 살라고 안 한 거지 뭐예요. 봐봐요. 더 찍히지. 그 PD들이 정말 나를 자르고 싶어서 자르겠어요? 네. 그 PD들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자른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과의 나는 어떤 인연. 아, 그 사람들이 더 피해보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형 그쪽으로 가. 무조건 조공 교체는 연기시켜. 조공 교체하고. 무조건 연기시켜. 그때 내가 막 떠들었다면 이니 대통령이 안 나왔을 그렇지. 거예요. 아, 됐고요. 코프로스다. 됐고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썼다는 것은 그냥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진은 회색 분자다. 술에 술탄도 물에 불탄도 그다마 낫다라고 판단한 거잖아. 아니죠. 민주투사입니다. 얼마나 핍박받았는데요. 나도 블랙리스트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걸 세 개나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아, 실제로 블랙리스트고 맨날 탄압받았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럼 나는 안 되나? 아, 선생님은 내 누군지 몰라서 보시는 거고. 존재감이 없으신가? 그러면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성질이 더러워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작가도 저 MB 나궁이 했잖아 계속. 아니 그 MB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MBC KBS 얘기하는 거잖아. MBC KBS. KBS에서 얼마나 숨으러 많이 당했는데요. MBC KBS CJ. 아 씨, 나보다 더 숨어 당했을까. 근데 니는 인간성이 나빠서 그래 된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KBS 복도에 누구 마주쳤다 그래가지고 씨발 지하에서 몰래 만나서 간첩 접선하듯이 결국 그 프로그램 잘렸지만. 아 소란대 코프로다. 그럼 차이 결정적 차이가 뭔가? 응? 결정적 차이가 뭐야? 아니. 아, 이 작가는, 이 작가는 진짜 작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정영진은 회색 분자에 갖다 써도 된다 이 판단을 한 거지. 진짜 정권 교체가 아니다고 이 사람은? 탄압을 실제로 제일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대구 뭐 정치학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최욱이 도와주는 거 아닌가 같은데 연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주 재미가 설득합니다. 그거 나름 고급 디스야? 왜요? 그런데 그 우리 최욱 씨가 정영진 오는 거 왜 반대했어요? 아니 저 우리 저 불금쇼 너무 좀 물이 빠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윈윈 될 수도 있지. 어차피 뭐 불금 뭐 수다맨의 반밖에 안 듣는데. 어, 형 그건 맞아. 가만히 있어. 그래? 형 가만히 있어. 형 나설 때 나서고 가만히 있어. 그럼 윈윈 할 수 있잖아. 아니나 들어? 야 불금이 이렇게 어이없네 이렇게. 아니 실제로 요즘은 이제 수다맨에서 약간 지금 건너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금쇼에. 그러다가 그분들이 다시 수다맨으로는 안 넘어오는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대냐고. 그분들이 왜 반대냐고. 아니 이제 또 왜 자기가 죽을까봐. 아, 제가 죽을 건 뭐 있습니까? 정영진 씨가 옆에 있으면 제가 살죠. 살지. 아니 이게 다 정영진 덕이다 이렇게 될까봐. 아니죠. 정영진 덕 맞죠. 맞다고? 네. 인정하네. 사람 됐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변이 없는 관계로 정영진 씨가 맹활약 하면 바로 멤버 교체입니다. 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아니 이 형은 지금 시간이 없는 형이에요. 정영진 싫어요? 나요? 싫지. 난 안 되죠. 내가 감히 어디에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핏 보니까 전부 다 그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심하시던데. 경남방송이야. 그래서 당신이 중화를 좀 시켜줘요. 저는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를 그러니까. 좀 시켜줘. 아니 경상도를 중화시키려면 저 호남에서 오셔야죠. 아니 우리는 그 경상도 비경상도만 다 오케이야. 아니, 충청도 갔다가 이제 호남으로 가야 돼. 한꺼번에 가면 또 충돌이 너무 생기고. 그 지금 이 작가가 거의 박찬주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왜 또 박찬주. 기분 좋으면 그 다음 주에 박병 갈아치운다고. 네. 우리 빠지면 체육이 빼야 된다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 아 나는 못 빼. 못 빼? 나 말할 때 저쪽으로 보지 말라고 몇 번째 얘기. 그럼 날 빼. 진짜. 날 빼하지 말고 우리 청취자도 환호성 들렸습니까? 네. 엄청난 박수 소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원스톱 쇼핑몰 DC 커피. 고객님의 니즈와 트렌드에 발맞춰 사업장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원두, 식음료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사무용품까지 갖춰진 유통전문 브랜드 쇼핑몰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편리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착한 가격, 믿을 수 있는 상품, 정확한 배송과 편리한 서비스까지 그 어려운 걸 DC커피가 해냅니다. 문의전화 1600-9584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DC커피를 검색하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Delicious Choice DC커피.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네, 광고 두 개 듣고 왔고요. 첫 번째 들으신 광고는 커피 전문 유통 쇼핑몰이죠. DC 커피. 딜리셔스 초이스. 맛있는 선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여러 곳에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더욱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DC 커피 검색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커피 말고도요, 업소에서 필요한 원두 앤 믹스 자판기 기계, 자판기용 커피, 국산차 편의점 아이스 커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수다맨을 듣고 구매해 주신 분들께는 특별 사은품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DC 커피에서 상품 구매 후에 게시판에 수다맨을 듣고 찾아왔다고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C 커피. 또 두 번째 들었던 광고는 영화 광고입니다. 공범자들. 아, 이 문제 있는 새끼들이죠. 공범자들. 야, 근데 정말 시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영화가. 네. 네. 이따가 우리 또 주제 털 때 이 얘기 할 겁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 최승호 감독이 좀 어렵게 자백 이후에 또 만든 영화입니다. 공범자들. KBS MBC 얘기를 우리가 아까 조금 했습니다만 이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이죠. 예, 방송을 망치고 정영진이나 갖다 쓰고 이런 아니라니까 핍박받았다고 우리는. 아니 졸지에 정영진도 공범자야? 출연했다고?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누가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담은 영화 공범자들. 아마 17일날 8월 17일날 개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8월 9일에 우리 불금쇼팀 VIP 초청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호 감독 한번 초청해요. 불금쇼에. 한번 나오셨어요. 네. 아니 이 영화 가지고 또 한번 해줘. 해. 뭐 이 얘기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 네. 아니 우리는 정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해. 하라고. 아 웃음이 터지면 안 됐는데 터졌네. 민주화 그러고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건 나만 나한테만 네. 웃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회 그 부천 국제 판타지식 영화제에서도 전석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아마 꿀잼 보장. 그리고 야, 이게 판타스틱 영화제를 갑니까? 영화 네. 판타지거든 그 내용이. 아 그래요? 공영방송이 그렇게 개판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타지지. 여러분들 꼭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당연히 정상화돼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KBS MC 사장은 저렇게 방구다이 뚝 눌러 안 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좀 한번 해볼까요?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자 오늘 첫 주제는 방금 공범자들 영화 한 김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MBC가 공범자들에 대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아, 적반하장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12.6 사건 다룬 영화 있죠.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얼마들. 이걸 박지만 씨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 냈는데 다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인용돼가지고 아마 맨 처음 첫 장면이 삭제되고 이게 그렇게 방영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천안 프로젝트 요거도 가처분 신청이 됐었었는데 요건 기각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처럼 보여요? 이제 11일날 네. 8월 11일날 아마 형사 50부 민사형사 50부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대답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하시죠. 박지훈 빠지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구만. 아니 이 법적인 문제를 쑥 다가오시니까.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지? 그 자기 법 몰라도 말할 수 있는 거 하잖아. 네. 저는 뭐 네. 기각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와, 유리한 그때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움직일 거고요. 아 움직일 거고. 네. 어떻게 움직이려고? 아 저는 지금 피켓이라도 하세요. 아니 실제로 제가 네. 아 여기 그 하기 전에 항상 KBS 생방 하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금요일마다 그 집회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오늘도 쫙 모여 있더라고요. 커피를 한 잔씩 사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보안 팀들이 그 다 채집을 합니다. 네, 사진을 막 찍어요. 네. 일부러 저는 체증 아 체증입니까? 뭐 곤충 체증이에요? 체증 곤충이고 체증 아니 걔들 곤충으로 보겠지. 일부러 저는
그분들과 악수를 하고 왔습니다. 사진 찍히고 싶어서. 어차피 이제 곧 사장 바뀌니까. 아니에요. 아직 경고합니다. 경고해? 네. 그 정은하의 조피디 성향은 어때요? 네. 아, 그분들 성향. 아, 사측이야? 아니, 아니.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사측이네. 사측이야. 아니라고. 사측이야. 아니야. 네. 아니, 사장 물러나는 쪽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 뭐야, 그러면? 아, 이게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죠. 정영진이 회색분자야? 아, 왜 그래? 그분들 직원인데. 근데 이게 좀. 아, 정영진 씨, 거기도 네. 나가죠. 예? 네? 거기 나가잖아. 어디요? 저 그 프로그램 나갑니다. 나가잖아. 네, 저랑 아, 화요일에. 네, 네. 똑같은 것들이 다 몰려있구만! 세트네. 아, 근데 이게. 아니, KBS 그... 공관병들이네. 공관병들. 뭐야. 갈고키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네. 가처분 신청이 되려면 일단 특정한 누군가의 명예를 뭐 훼손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 뭐 영화를 안 봐서 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냥 그 뭐 전체적인 언론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기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 네. 어쨌든 김재철, 안강환, 김장견, 백종문, 박성호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했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사회 분위기상 기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도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또 자백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은 이제 잡혔지 중간에 네. 뭐 본의 아니게 거기 나왔는데도 네. 그렇게까지 못했잖아. 네. 그런 걸 본다면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또는 뭐 안 된다고 하면 네. 사회적 파장이 훨씬 더 커서 그렇지. 언론 개혁에 대한 동력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결과 나는 관계는 없지만 기각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네. 자기들도 쪼니까. 얘들은 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는데 퍼블리시티권은 얘네들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진짜 뭐 다른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해서 네.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하는 얘기지 지금 뭐 다큐멘터리 찍는데 퍼블리시티권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옛날에 MBC에서 했던 핀셋점 이런 거 다 뭐 방영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퍼블릭한 삶을 안 살았잖아. 네. 아주 그냥 사적인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뭘 퍼블릭을 주장해. 스페셜하게 살았죠. 스페셜 뭐 프라이빗 비즈니스 했잖아. 공영방송 들고. 맞죠. 정현 씨. 이 옆 사람을 아주 밝게 빛나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배려심이 너무 넓어. 네. 아니, 정말 어이없는 멘트에 웃어주셨어. 뭘 어이가 없나. 정말 착해. 아니 그게 이제 네. 고품격 개그가 서로 통하는 거고 니하고 나하고 안 통하는 거지. 퍼블릭한 삶을 안 살았다고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못한다는 개그.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정현진 씨 워낙 뭐 지적이고 네. 또 외모에서도 뭐 그렇고 체육 보다 보니까 뭐 많이 편하네. 네. 나하고도 원래 좀 꽤 아는 사이예요. 그 네, 아까 그렇죠, 그렇죠. 회색 되기 전에 내가 친했어요. 아, 회색 되기 전에. 회색 아닙니다. 아니, 처음 봤을 때는 색깔 괜찮아서 화이트였어. 점점 아. 물들더라고. 아. 그러면 회색 되기 전에 알았으면은 그때가 2011년 그쯤이죠. 2011년 뭐 이럴 때. 네. 그때 여자 문제 한참 터질 때인데. 아니 나하고 공채인 줄 알았어. 장모님 안 계신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장모님. 아니 뭐가 터졌길래 그렇게 네. 확신해. 아 이게 진짜 저 네. 퍼블리시티권 그 침해 아니야? 네. 그래. 이 정말 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아. 장모님이 전혀 웃지를 않습니다. 아,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퍼블릭 차원에서 얘기한 네, 거예요, 장모님. 이해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고. 네. 자, 그 최승호 PD가 본인의 SNS에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탄압은 특히 즐기고 즐겼다. 신동호라는 자는 아나운서 선배이면서 아나운서 국장이 되어서 후배들의 마이크를 뺏었고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조차 몰아냈다. 뭔 얘기냐면 파업 참가한 아나운서들을 다 비제작 부서로 몰아냈어요. 그렇죠. 다 쫓아내버렸거든. 네. 그 얘기고 그렇게 MBC를 대표하던 아나운서들이 쫓겨난 자리를 배현진 등 파업 중 복귀한 아나운서 배한화 배현진 등 기반화 최장수 기록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로 어, 배현진은 최장수 앵커, 신동호는 최장수 아나운서 국장. 국장. 네. 이렇게. 근데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요. 네. 사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뭘요? 신동호, 네. 배현진. 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 이번에. 아니, 그런데 배현진의 건 충격이 뭐냐면, 아니, 일반적으로 배현진이 그 사측에 이쁨 받아가지고 계속 오래 한 건 알지. 그런데 요거 양치 사건 이런 건 몰랐다고. 아,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맥락상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어, 양치 사건 충격인데. 아, 충격이에요, 양치. 어. 봐요. 아, 충격이야? 자, 양치 사건 일어난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거를 위에다 꼬질렀다는 거 아니야. 어. 꼬질러니까, 오, 그랬어? 어떤 년이? 이러면서 아웃 시켰다는 거잖아. 네. 그야뭔 관계야 그러면? 아니 우리 아이씨 이거 또야. 아니 뭐 내가 뭐
조심해라. 사이 좋은 관계인가? 잘 나갈 때 조심해. 우리가 바로 인수한다, 정영진이랑 나랑. 우리 현진이가 물 좀 틀고 양치질 할 수도 있지. 뭔 기자라는 거 선배라는 게 양기자 말이야. 물 끄고 양치질해라. 그게 되냐고. 그러다가 바로 양치가 양아치 된 거 아니야. 오, 정영진 씨 안 웃어주네. 야, 정영진 씨 안 웃어주네. 근데 이게 상태들이 심각한 거지. 늘 일상화된 거 아니야. 양치 양아치 한번 하려고 앞에 쭉 털고 그러다 이거 장난치는데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티가 안 나는데 니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런 거야. 사실 남정기에서는 그렇지 않아. 사실 거기 가서 해 열심히. 그거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하면 이길 수도 있을걸. 뭘? 주말에 늘 우리가 이겼잖아. 사시 남정기에서는 아니 사시 남정기 지금 저 이지도 이기고 나꼼수도 이겼어. 그럼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주말엔 늘 이겨. 정영 씨는 안 들어서 모르실 텐데 네. 거기서는 뭐 방금 양치 양아치 이거 하잖아요. 네. 그 옆에 양상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항상 물어보면 아 형님 이런 거 이런 짓이 그렇게 하진 않아. 그렇게 하진 않고 천재입니까? 아니 또 욕 보이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세작이야. 아.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돼. 세자가 또 비난하면 안 돼. 어, 뭐 비난. 아니, 그렇게 뭐 정영진 씨가 오해하잖아. 우기 얼굴 빨개졌다, 씨. 갑자기 또 옛날 기억에 스물스물 그런 얼굴만. 세작 형, 저 페이스북 다가 서지 마. 키보드에 손 내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기각 얘기했는데, 요거 말이죠. 지금 아까 그 민사 50부에서 담당한다 했잖아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네. 여기가 대체로 이거 기각, 가처분 신청 이거 맡아 전담으로 맞는 곳이야. 맞는 곳인데 내가 좀 깨짝지금한 게 있어. 그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성과연봉제 있잖아요. 요거 네. 노조가 가처분 신청 냈었거든. 성과연봉제 도입 정지 가처분 신청. 네. 2016년도 한 연말쯤에 뭐 후반기쯤에 MBC 노조가 아니 그 일반적인 노조가 다른 노조가 기각됐거든. 근데 그 판사가 지금 이번에 것도 다뤄요.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성향이 좀 그렇네요. 성과연봉제는 정당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좀 까리하긴 하네. 까리하긴 한데. 근데 요 문제는 전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 아나운서국에 각 3사에 한 명씩 네. 그 국내 굴지의 뭐 대기업에서 장학생을 키웁니다. 아, 좋은 거. 한 차장급 달았을 때부터 차를 줘요. 차 주고 기사를 줍니다. 요거 누구지 폭로하면 회색 분자가 아니야. 양심적 지식인인데? 형, 하지만 날라가. 형, 저런 거에서 다 날라가. 아니, 날라간 게. 이런 거에 박지훈 저 중국 날라가 있고. 그거는. 이거 얘기하면 중국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지. 갈 수도 있고. 중국 가고 싶어. 자의적 아니고 타의적으로 가. 그러고 이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예능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시사, 예능, 섭외 막 쏟아지지. 3개 잘리고 30개 들어오는데 나 같은 거 한다. 근데 정영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런가? 형님. 난 바보. 그렇게 그 섭외 잘 되는 방법 아시면 형님이 하세요. 아, 난 필요 없어. 나는 오전에 네. 할 일도 없고 뭐 네. 그냥 수다면 하고 두 개만 해도 돼. 네. 아, 하나씩 있는데. 내가 뭐 그 중에 하나가 신동호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아니고. 아, 아니란 얘기 그러면? 예? 아니란 얘기? 아니란 얘기도 아니잖아. 각 방송사에 한 명씩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맞어. 증언이야, 증언.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렇게 밤에 뭐 술 마시고 그래도 다 기사가 이렇게 태워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은 밤에 술 어디서 마셔요? 네? 위치가 어디에요? 어디서 마셔? 이럴 때는 이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알아냈어요. 이럴 때는 네. 막 저기 막 쏘아붙이고 네. 그때 어우 잘 졌다. 네가 써먹었잖아. 이거 맞는 키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 술집들이 지하에 많이 부풀다. 아 그만해. 보통 지상에 가라. 아 지금 이용 지금 잘 나가는데 왜 그래요? 술집이 보통 벙커 같은 지하에 이렇게 네. 그렇지. 아 여기가 수다맨들이야? 그렇지. 여기 2층이야. 근데 정영진 씨는 아무튼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까? 네, 네. 안다는 거지. 그래. 남자입니까? 남자만 해요. 아, 다 남자만 해요. 여자 안 합니다. 여자나. 왜냐면 이제 차별 있네. 여자는 이게 쭉 올라가서 뭐가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치로 잘 못 가니까 그래서 남자를 키우더라고. 여자는 뭐 아무 뭐 양치질만 잘하면 되는데 뭐 올라가는 거. 딴 거 할 필요 없지 뭐. 근데 이게 신동호하고 이 배현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뭐 손정은 그다음에 뭐 그 문지혜. 문지혜 최현정 다 없었지. 최현정 오상진 뭐 줄줄이 네. 다 나가거나 풀이 선언하고 네.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아직도. 아, 손정은 아나운서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 맞아. 그런데 그 인터넷상으로는 이 풀이 선언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남아있는데 네. 완전 딴 부서로 가 있고 네. 또 최고참 중에 한 분은
주조정실에 근무를 잘 안 하거든. 송출만 하는 거잖아. 거기에 지금 몇 년째 꽂혀 있는 최고참인데. 아나운서? 예, 네, 그런 분들. 아니, 아나운서도 그러고 PD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았더라고. 네. PD를 뭐 이상한 데다가 비제작 부서에 배치해놓고 말이야. 진짜. 신동아 아나운서도 대구고, 그 또 우리 또 최성호 PD도 대구시잖아요. 대구고. 어. 네. 근데 참. 아니, 그래서 뭐 신동호 대구 출신이어서 뭐 대구 MBC 사장을 꿈꾼다는 얘기도 있어. 아, 근데 왜냐면 이준수이가 대전 MBC로 갔거든. 맞지. 네. 그게 대구거든. 그러니까 이준수가 이준수는 그 사측 입장 잘 되면서 대전 MBC 사장을 왔는데 네. 신동호도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보내줄 때 됐네. 네, 근데 어디 다른 데로 갈 것 같은데? MBC 같은데. 그 아주 큰 프로그램이 다 하더라고요, 신동호 아나운서가. 그래요. 네. 신동진은 또 아깝더라고. 그건 또 탄압당하고. 같은 학과 선후배들. 야, 신동호가 진행한 MBC 100분 토론. 야, 작살났잖아. 가간입니다, 가간. 한번 보고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신동 아나운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팟캐스트 활성화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지. 그렇죠. 예. 네, 공중파 100분 토론 그렇다니까. 아. 실명 이렇게 막 그냥 얘기도 괜찮아요, 이게? 뭐 어때? 아, 신동은 아니, 우리 출연 안 하니까. 뭐 100분 토론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저는 반겨요. 소송 와주는 거. 아주 반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있어요? 그래도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아, 제발 좀 하라고 내가 5년 전부터 얘기 안 하더라고. 아, 또 형 뭐. 왜? 이 형은 저 소송 걸려갖고 탄압도 한번 당했습니다, 또. 그래서 회색 분자를 변했구나. 아. 또 프레임. 정미용 아나운서랑도 한판부터 가지고. 네. 대전인데? 네, 그거 대전이에요. 대전. 네. 이겼잖아요, 제가. 아. 이겼어요. 이 작은 그냥 말만 그냥. 그래, 말하고 뭐 탄압받니 뭐. 친구 중에 뭐 변호사 박준 있다고 뭐 손수 뭐 쭉 있다고 이렇게 까고. 아, 걔들도 만만한 애들만 건들지. 거물을 못 건들지. 아, 거물 못 건든다.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 저거 건드려서 뭐 하나? 공중파도 몇 개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어. 아, 애매하네. 괜히 골치 아파진다. 이것도 유권에서. 신현이 한번 나 걸라 그랬다가 깨갱했잖아. 오히려 내가 더 지랄하니까 방송에서. 신현이가 누구지? 강남 구청장. 아, 구청장. 그래요. 근데 자, 하여튼 이번 영화가 방송 개혁의 어떤 좀 마중물. 아, 요즘 난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 와, 그래? 그런 거 하나씩 생긴다. 그렇지? 내가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프레임아. 아니, 집에 오서 한일 자동방법 했나? 눌렀고 마중물렀고. 마중물 너무 좋아. 아, 그런 거 빠질 때가 있어. 끝물 같은데. 예. 마중물이 끝물이라고? 아니, 네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끝물이야. 아, 그래? 자, 어떻게, 마중물, 불쏘시개 역할이 가능하려고 봅니까? 여론전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영화가 많이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영화 스케줄들이 쭉 있는데 너무 대작 영화들이 너무 많아 지금. 아. 네, 한여름에 이제 블록버스터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 스크린에 걸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최근에 그 CJ에서 개봉한 CGV에서 전체 2,500개관 중에 2,100개관에 건 영화가 최근에 그 정도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워낙 스크린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군함도하고 지금 택시 운전사? 네. 이 두 개만 해도 거의. 그렇지. 아니, 이럴 때. 이럴 때 그 송강호 대배우가. 네. 그 택시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한마디 아니요, 해주면. 아니, 그게 아니지. 택시 타고 가다가 공범자들 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둘 다 잘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군함도가 40% 스크린이 빠졌거든. 네, 빠졌다. 근데 이제 첫날 스코어가 69만인가 이렇게 해서 명량보다 더 세게 택시 운전사가 압도적 1위를 했거든. 근데 여기 이제 배급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뭐 독립 일종의 다큐멘터리니까 내가 배급사 대표 잘 알아요. 많이 걸리긴 좀 쉽지 않지만 자백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됐어. 20년 만에. 잘 안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농단 터지는 바람에. 무형도도시 이야기가 오히려 밀릴 거라고 봤는데 무형도도시 이야기가 더 많이 될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장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C 그다음에 알려진 얼굴들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아마 관수가 엄청나게 늘긴 어려워도 자백대보다는 훨씬 잘 될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는. 언론 기획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크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좀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영화 한 프로 보는데 큰 돈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는 영화 중요하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봐주면서 우리 또 해직 언론인도 한번 더 생각하는 그렇지.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안철수한테 팍 웃었어. 아, 또 제가 안철수 저격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끈 떨어진 사람한테는 마구잡이로 쏴야 되지. 안철수 저격수 여기서? 아니, 지금 불금쇼에서도 네. 안철수만큼은 제가 저격수 노릇을 해왔죠. 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반격 가능성이 극도로 미미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거나 다 죽어갈 때 이제 피니시 불렀
때리면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신이시여. 이렇게 그래. 최욱 씨는 그러면 안철수의 이번 출마 선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럼 다 먹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어디서 강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안철수 당권 도전 곧 한다. 예. 제 예언대로 갑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 3시 이후에 한다. 네. 역시 딱딱 들어맞죠? 네. 네. 저는 안철수의 당권 도전, 주식과 때려야 뗄 수 없다. 다시 한번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잊혀지기 때문에 주식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 네. 네. 아, 경제와 연동해서. 자, 정영기 씨. 주식은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지 않나. 왜냐하면 그거 하고 나서 주식 주가도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5만 원대를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정계 은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완전 배제된 인물이라면 5만 원 그 못 버팁니다. 네, 무조건 빠집니다.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이든 이제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할 때는 그 회사의 뭐 전체 가치랑 그런 걸 이제 따져보잖아요. 근데 안랩의 주가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최욱 씨 말대로라면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고평가가 돼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고평가 돼 있지 않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대선 테마주로서 굉장히 그때는 뭐 10만 원 넘게까지 네. 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풀려줬던 게 많은데 지금의 네.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다. 적정하지 않죠. 지금도 예, 조금 거품이 있죠. 한 5천 원 해야 돼요? 네? 5천 원? 아니죠. 네. 지금이 한 5만 한 네. 2, 3천 원대 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네.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 초반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 경제 전문가까지 네. 하나만 한 얘기. 뭐야 그게? 확 낮춰내가 2만 원. 확 빠지라는 것도 아니고 뭐야? 4만 원대 초반. 상장 폐지 얘기해. 그래서 맞추면 진짜 경제 프로 다 나간다 이거. 그게 아니라 나는 안철수 씨는 여전히 대선에 대한 욕망이 있다고 봐요. 에이, 그러면 안 나왔어야죠. 아니, 그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어떤, 뭐, 대선 이후에, 뭐, 한 몇 년 쉬었다가, 몇 년까지는 아닌데, 좀, 꽤 쉬었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 대권 주자들의, 이제, 행보긴 한데, 이분은 그렇게 오래 쉬었다가 나오면, 정말로 자신의 그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그니까,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영삼 전 대통령 등과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분은 대권 도전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당권 도전도 지금 하는 것이지 주가 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최우가 한 얘기는 그냥 농담이죠. 농담을 우리가. 아, 나 진지하게 받은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은 거지. 아, 저렇게 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불금쇼가 잘 되는 건가. 형 때문에 나도 진짜 진지하게 정치평론가 할까? 이 얘기 사람 다 내려, 영진 형이. 수다맨에서는 바로 편집이거든. 아, 가차 그래. 없어요, 가차. 뭐 그걸 받아주고 토론도 안 해. 바로 편집이야. 아니, 저거를 받아주고 앉았다. 아, 씨. 너무 착한가 봐. 제가 뭐 얘기하면 이 형이 이렇게 고개 흔드는 게 나의 자존감을 너무 높여줍니다. 아, 그게, 그게 중요하거든. 네, 갑자기 내가 황장수가 된 느낌. 아, 네. 그렇군요. 그래. 남배우가 좀 부러워할 것 같네,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그 점은 중요하지. 아무리 뭐 동네 바보라도 네. 동네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잘할 네. 수 있거든. 아, 근데 남배우님 옆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 남배우 여기서 얘기하면 바로 잘라면 다 편집이야. 사랑이 저기야. 전부 저기고. 근데 내가 그렇게 편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남배우 말 좀 주라고 얼마나 말 줄이라고. 아, 줄이라고? 어? 어, 그러고 또 뭐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옆에서 최욱은 계속 말 좀 해요 막 이러고. 사실 이 정도 되면 빠질만도 한데 안 빠집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말해도 욕해 말 안 해도 욕해. 이 빠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데 안 빠져요. 아, 안 빠진다고? 네. 하차설. 아, 하차설은 1회 때부터 있었잖아. 저기 있었죠. 어. 1회 때부터 하차설이 있어요? 계속 네. 있었지. 그러다가 한 3회 되면서 최욱 하차설로 바뀌었다가 네. 그다음에 또 지났다가 이제 박지훈 하차설 네. 다시 이제 내 하차설 돌아왔어요. 네. 요거 분석 좀 해주십시오, 안철수. 일단 이분이 얘기했던 당권 도전 선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니라 당을 살려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다 반대로 보면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당을 버린다. 그리고 국민의당 해체 수순의 선봉에 서겠다. 지가 가면 어차피 지지율 4%도 다 빠지니까 당의 미래보다 나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제3당 위치까지 다 버리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위치다. 그렇게 보고, 더 이상 그, 얼어붙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건데, 실제로는
대권에 나가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건 당권이라도 잡지 않으면 완전히 잊혀지기 때문에 거기다 뭐 천정배, 정동영 등이 참아왔잖아 지금까지. 참다 그 개혁을 얻어먹으면서 참다가 이제 나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그 이현주 빼고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박지원부터 전부 해서 네가 왜 나오냐. 그럼 실제로도 2위도 하기 힘들 거다. 한 3위 정도. 뭐가요? 안철수가? 나가봤자 2위도 힘들 것이다. 안철수 1등 해요. 1등 할 거라고? 그럼.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아, 그럼 내가 빠져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형 분석이 맞는 1위 게. 1위 형에 빠질, 아, 아니야. 던질까? 던져. 던질까? 저, 우가 박수쳐. 아, 안철수 전문가. 안철수 전문가. 안철수 무조건 1등이죠. 1등이야? 네. 안철수 1등이지. 근데. 1등 하면 내가 빠지, 아, 그러니까 안철수. 아니, 형이 얘기했잖아. 대권 안 되니까 당권이나 잡아야겠다고. 그럼 당연한 거지. 뭐. 지금 2등, 3등 하는데 왜 또 뛰어들어? 당권 못 잡는데. 그러니까 자기 계산이 그런데 쉽지 않지 않겠나. 자기는 100% 이긴다는 계산하에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뭐냐면 그렇지. 어떤 당이나 주류 비주류가 있어. 그렇지. 지금 당의 주류는 어쨌든 안철수 개파가 많아요. 어차피 지가 공천을 휘둘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관여를 안 한다. 그럼 이 당은 비주류 판이 돼버려. 지가 나중에 선거 끝나고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래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지가 대표가 돼야. 그래야 뭐 해결이 그래야 되죠. 그 지방선거도 공천권을 지가 휘두를 수 있거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문제로 지금 들어오는 거야. 다른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 세력의 기반이 공고해지니까 그럼. 공천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내가 이제 본 거는 야 그래도 여론이 이 정도 또 지지율이 당 지지율이 그렇게 낮고 한데 또 당권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아니, 고민인 거지. 이건 자기 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 그렇게 생각하지. 김미경이도 그랬잖아. 이거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 남편이랑. 근데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지. 좀 전에 대권이 안 되니까 당권이라도 잡겠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당권을 잡아야 대권으로 가는 최소한의 뭐 디딤돌이 될 거 아니야. 안 잡고는 못하지 지금. 그러니까 그 대권을 위해서는 정말 이거는 이상한 수였거든요. 그럼 뭘 하면 좋을까? 아, 주식권입니다 이거는. 아, 또 그쪽으로. 네. 이건 무조건 주식입니다. 아, 편집... 네. 거기에서 나는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안철수가 1등을 해요. 1등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랑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문제점이지. 이것도 지금 거의 호남 사람들 주축이잖아. 네. 그리고 다른 뭐 수도권에는 이제 비례 쪽인데 갈려요. 초선과 재선 3선 의견이 갈리고 호남과 비호남이 또 갈리거든. 굉장히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갈 텐데 그럴 때 안철수의 선택은 무엇이느냐. 절대 민주당하고 손 안 잡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쭉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극중 얘기하도록 하더만 그냥 중도도 아니고 극중주의를 적용했지. 결국 뭐라면 캐스팅 보드를 지겠다는 거거든. 지금은 캐스팅 보드가 져져. 그러니까 한 40석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놓는 뭐 당이 갈라지는 동안 캐스팅 보드를 못 져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다른 당하고 또 합종 연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른 정당 가거나 뭐 김무성이 그렇죠. 하고 손잡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럴 가능성도 하겠지. 있다고 봐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뭐 20석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호남 주승용이 하고 다 빠지면 캐스팅 보드를 지려고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 호남 의원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뭐 다시 또 민주당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놓고 기순하고 있는데 안 받아주고. 무소속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그럼 무소속으로 버티거나 민주당 온다 해도 안 받아줄 거 아니야? 모르죠 뭐. 받아줄 것 같아요? 모르죠. 정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하긴 뭐. 가능의 예술인데 정치는? 쇼부가 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니면 그래 그런 얘기도 있잖아. 저 국민의당이 저 추미애 저렇게 공격하는 게 추미애가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공격한다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ICBM 쏘는 것처럼 계속 주미애를 공격해야만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그런 얘기도 그런 의도도 있겠네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 내분 사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철수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분은 누굴 수밖에 없다. 내가 볼 때는 되든 안 되든 현재 지지율에서 4% 정도 수준인데 더 올라갈까? 아니요. 올라갈 수 있긴 어렵다고 해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본인 뒤집었잖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진다는데 이건 하나도 안 지는 거거든. 다 줬잖아. 박주선이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미투! 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니까요. 이렇게 했잖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지켜보려고 하고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실체가 이제 드러났다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 듣고 와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동지 여러분. 범교텔레콤 대표입니다. 범교텔레콤에 문의해 주시고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8월 범교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범교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범교텔레콤은 SK인터넷, 휴대폰,
어르신폰, 키즈폰까지 8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범교텔레콤은 사이트 goodskt.co.kr 전화번호는 010-7114-3333 010-7114-9795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앞서 들은 광고는 번개텔레콤 광고였고요. 예, 번개텔레콤 8월에도 시원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휴가비를 총 3분께 지원해드린다고 하네요. 8월에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 가입하신 분들 중 한 명을 추첨해서 휴가비 50만원 지원. 우와. 해봐. 휴대폰만 바꾸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휴가비 30만원 지원. 우와. 011017 사용자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바꿀 시 추첨해서 휴가비 30만원 지원. 야, 총 110만원 상당이네요. 8월 10일까지 통신사 이동하시는 고객님들께 사은품. 011017 사용자분께서 스마트폰으로 기기 변경 시 요금제 상관없이 특별한 지원 준비했다고 합니다. 연락처 010-7114-3333 010-7114-3333 혹시 전화가 안 될 때는 문자 남겨달라고 합니다. 와. 근데 우리 그 광고주 한 분이 게시판에 글 남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좀 남 선생님 말씀 좀 줄여달라고. 광고주분이? 광고주가. 아니 근데 그분이 광고주. 그건 진짜 절실한 거야. 안 팔리는 거야. 아. 말 잡고 할수록. 뭔 소리야. 우리 사실 남성에서 엄청 팔렸다고 직접 광고주 와가 술도 아니 진짜 사고 광고주가 게시판에 글 남겼어요. 정말? 나 이러이러한 제품 광고주인데 우리 남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좀 우리도 먹고 살아야니까 말씀 좀 줄여달라고. 아니 그 광고에 대한 말을 줄여달라는 건 아니고. 아니 전반적으로. 아. 네. 아니 말도 별로 안 하시는데 뭘 뭘 했다고 나. 야 진짜. 아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입니다. 아니 네. 어떻게 얘기 다르지? 우리 그쪽 광고주는 고맙다고 와가지고 다른 광고주를 또 데리고 왔어 한 분이. 광고주가 광고주를 또 데리고 오고. 자기 혼자 당하기 싫으니까. 아 그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점점 커져 광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6, 7개 붙었거든. 근데 어떻게 이 광고주분은 사실 남정 얘기는 다 편집이야. 진짜 야, 너무하지 않냐? 아, 이건 너무한. 이거 살려줘라. 다 편집이야. 아니 불금쇼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불금쇼를 계속해. 세상한테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야? 불금쇼 계속해. 계속해. 어떻게 그렇게 쫌생이냐? 쫄보야. 세상이 니한테 5년을 그렇게 시달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시달려? 아 네가 달려. 내가 시달렸어. 지가 시달렸답니다. 아, 진짜 이씨. 사실 남정기에 좋은 선풀 부탁드립니다. 정영진 씨는 어떻게? 오늘 장모님 오셨는데 장모님 모시고 좀 휴가 한번 가요 해외로. 제가요? 제가 가지고 누가 가? 내가 당신 장모님 모시고 갈까? 왜 또 부담이지? 말 나왔으면 또 안 갈 수도 없게 됐네. 애매해졌네. 아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이 해외행 싫어하셔? 아니 저를 너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못안 하세요. 불편하시다. 그래서 그 장모님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모양이군요. 10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아~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나 아주 불편해. 장모 누나라고 불러야 되나? 동생 그래요? 우리 장모님 가끔 저한테 존댓말 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 작가한테? 맨 처음에 제 눈도 잘 못 쳐봤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있어. 아니 우리 장모님은 저하고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뵀는데 어떻게 10살 차이밖에 안 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또 10살 차이 나니까. 아 굉장히 저 일찍 나오셨네. 장모님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좀 약간 맨 어렸을 때 처음에 놀아가지고 뵀는데 맨 처음에 영진 씨라고 그러셨던가? 아, 네, 조금. 영진 씨는 너무 심하다. 뭐 심해? 아니요? 나한테도 몇 살 그랬어. 그래요? 동영 씨 그랬어. 야, 그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나이 차이 3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동영 씨는 좀. 자네까지 나오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다. 아~ 그렇죠. 네. 시간 지나면 해요. 예, 네, 그럼요. 시간 지나면 하는데 네. 조금 그래. 아, 그래서 그 저를 막 이렇게 은밀하게 그렇게 부르셨구나. 아,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 저 여행 모시고 가라니까. 내가요? 아, 이렇게 불편한데. 고행이 다 했는데, 앞에 다 했는데. 아, 고행이라니까. 아, 간 적 있어요, 이 작가는? 거부하시죠. 뭐야. 아, 나는 거부할 줄 알고 계속 다 얘기하지. 아, 같이 가시죠. 아, 정신을 따고. 그렇지. 아. 어디 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아, 우리 사회 여행 보내준다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이렇게 됐잖아. 아, 이 작가는 그래요? 진짜
이 작가 같은 장모님을 만났어야 돼. 성격이. 아. 그래야 맞지. 안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 난 그래도 좋을 것 같아. 술친구하고. 그러니까 그 자기 장모님이랑. 어, 지금도 그 장모님 술친구야. 아, 술은 같이 드시는데. 네, 그래 같이 드시면 이제 저한테 존댓말 하시죠. 아, 그러면서 존댓말 한다고? 아, 같이 술이 채면 존댓말 해, 그때부터. 와. 아, 불편하다. 얘기만 불편해. 들어도 불편하다. 아, 어디 주따위 사이로 구하셔가지고. 네. 고생 많으시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뭐, 여러분들. 환경텔레콤 휴가비 지원 받아서 휴가 한번 떠나시길 바라고. 또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음원이 없는 광고입니다. 아. 음원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그냥 니들이 알아서 틀어라. 여기 앞에 있죠? 정영진 씨 아까부터 계속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했던. 아, 건망고? 예, 예. 팜리 필리핀 건망고입니다.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팜리 필리핀 건망고. 건망고가 보통 이제 너무 달아. 겉에 아, 달고 너무 달고 겉에 막 설탕 같은 거 막 뿌려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냥 망고만 말리신 것 같아. 예. 예, 자연주의 카페 팜리라고 합니다. 팜리가. 자연주의 카페인데 6년 전 서울에서 아, 제 고향이네요. 안동으로 귀농하셨군요. 그래서 제초제 안 쓰고 화학비료 안 쓰고 퇴비 안 쓰고 철저한 자연 농법으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망고가 안동에서 이렇게 자라요? 잘하죠. 왜? 아, 그래요? 뭐 대한민국이 야 여기 원산지 필리핀이라고 써 있는데 뭐야? 야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있는데 그렇게 뻥을 치냐? 가공했다고. 거기서 친환경 가공. 네. 아니. 그럼 여기 자연주의 카페 팜리라고 있는데 건망고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한다고. 네. 깜짝 놀랐네. 예, 자연주의 카페 팜리가 농 가공품을 판매하는 푸드마켓 겸 카페라고 하네요. 당일 수확한 싱싱한 재료를 이용해서 클렌즈 주스 이것을 메인으로 해서 스무디, 샐러드, 건강식품, 디톡스 제품, 유기농 설탕을 이용한 수제청, 수제잼, 수제 병조림, 페스토 등과 질 좋은 커피, 건강음료 등을 판매하는 카페라고 한답니다. 여기 가면 다, 이 망고 말고도 다른 많은 것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망고 난 두 개만 저 우리 장모님 갖다 줄게. 아, 여기 갖고 가세요. 네, 얼마든지. 네. 네. 근데 이 자연주의 카페 팜리에서 직접 주문 생산한 필리핀 건망고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싱싱한 망고를 건조시켜서 만든 카라바오 건망고 정윤 씨 아주 맛있다고 극찬한 이 건망고 네. 설탕으로 저림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예. 그러네. 사탕수수 당으로 저림했다고 하고요. 아, 당을 쓰는구나. 아, 썼네. 아, 어쩐지 달더라. 예, 저급 품종의 망고가 아닌 카라보 망고를 가장 많이 쓸 때 수확해서 만든 비타민 덩어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kg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20kg요? 20g. 20kg 엄청나잖아. 20kg 우리 한 명도 다 팔 생각인가 했네. 20kg 소포장 완전 무장이야. 20g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피크닉이나 나들이 갈 때 휴대하기 간편하고 한다니까 소풍 갈 때 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뜯어서 하루 비타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주문자나 054-842-4499 054-842-4499 네 그리고 그 지금 이 자연주의 카페 팜리가 안동 본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맹점도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054-842-4499. 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네. 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댓글 알바가 3,500명. 2009년부터 민간인 댓글을 국정원에서 조직했는데 이때 시점이 이제 원세훈이 국정원장 딱 취임할 때였고 그리고 한미 FTA 반대 시위가 한참일 때 또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열기가 한참일 때 고로 이명박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원세훈이 우리 주군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이 민간인 댓글 부대 30개 팀 3,500명 운영한 거죠. 그러면서 주로 한 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가서 댓글 달기. 네이버와 다음 포털 같은 데 가서 댓글 달기. 또 트위터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왔는데 3,500명 인건비가 한 달에 2억 5천에서 3억가량 들어갔고요. 많이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 400에서 650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아, 태우 형 씨 100만 원 받지 말고 그런 거나 가서 하지. 아, 댓글 달걸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알바몬보다도 센데 이 새끼들. 훨씬 세구만. 이건 알바가 아닌데. 직업인데. 문제는 이 모든 예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특수활동비가 여러 차례 문제가 좀 됐는데 진짜 이게 좀 문제예요. 특수활동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고. 모르니까. 뭐 확인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필요하긴 필요하죠. 특히 국정원에서는 예를 들어 누가 간첩을 제보했다 그러면 쓱 또 주고 그렇구나. 더 많은 가져와 이럴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뭐 북한에 또 간첩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휴민트 뭐 이런 것처럼 돈 보내갖고 하고 이런 건데 그 돈을 이따가 써버렸으니까 국정원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에서 TF 적폐 TF 팀을 활동을 하면서 국내 파트를 없애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조직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국내 파트를 없애는 순간 그 예산이 확 줄어들거든. 그게 막 조직 보호 논리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근데 MB가 참 꼼꼼하다고 하는 게 요거 말이죠. 공소시효가 5일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박근혜가 쭉 대통령이 있었으면 정권 바뀌어도 이거는 수사 처벌을 못 한다는 거지. 큰일 났다고. 아, 시간 계산 정확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일찍 돼서 조기 대선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 관리하잖아요. 관리하죠. 만나본 적 있어요? 보수논 게? 이 작가. 아, 이 작가? 말 못하겠습니다. 누가 말 못하네. 청춘 올라가겠는데. 회색이네. 아, 옛날에도 왜 담당 경찰 이런 게 있었듯이 국정원이 올 수도 있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지. 아니 뭐 방송국에도 다 전화해서 관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난 만났었어요. 아, 만났구나. 예, 이 얘기를 불금쇼에서 하겠습니다. 야, 불금쇼 근데... 너무 재밌겠는데? 아니 근데 둘이 짠나 수법은 똑같네. 꼭 낚시해놓고 자세한 내용은 불금쇼에서 이게 똑같아. 한 팀이야. 그건 편집이야. 뭘 자꾸 편집한대. 아, 뭐 말을 못하겠어. 편집이야. 그래.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지 필요한 것만 써.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3,500명의 민간인을 동원해서 30억을 사용했다는데 이해가 안 돼. 3,500명 중에 야,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의 안 나왔잖아. 돈 받아서 그런가? 조금 몇 명은 나오긴 나왔어요. 예. 야, 참. 가장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 자기가 고발하면 그래도 이거 밥벌이 못하는데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세훈 사건 지금 재판이 한창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야 사실은. 지금 사실은 재판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 나와도 이걸 증거로 채택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는 것은 뭐 참고자료로 냈다고 내가 들었는데 물론 뭐 참고자료는 법관의 심증현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든 증거로 채택이 되게 어려워갖고 이건 좀 문제가 이거 있는 별건으로 다시 재판할 수는 없나? 기소가 안 되나 이건? 그건 힘들죠. 별건으로 하기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거 국정원 알바 아니냐고 의심했던 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일 윗선이 원세훈이냐 그거잖아요. MB냐. 그렇지 그렇지. 뭐 이거지 뭐.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열심히 활동했더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고 나 지인이나 뭐 이쪽도 뭐 또 국정원 다 연락들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도 각자 조금씩 뭐 이렇게. 아니 국정원하고 관계되고 뭐 이런 사돈의 팔촌 친구 뭐 있잖아. 근데 나도 들어보니까 원세훈이 제일 최악의 그 원장이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낙하산인데 그치. 자기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국장선이나 차장선 정도 해서 예를 들어 국정 지표가 있고 국정원 운영에 대한 정권의 방향성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는 바꾸는 게 괜찮은데 그 밑에 라인까지 다 바꿔가지고 그냥 실무 라인에서 그간 쌓아왔던 노하우가 다 날아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원세훈이 와갖고 아주 그냥 일방적인 이런 걸 지시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 자기가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모멸감 많이 느꼈다 이런 얘기들도 증언이 있더라고. 모멸감 느끼지 그럼. 그러니까 자기 뭐 전문성이 있는데 완전 그냥 낙하산 뭐 청소과장인가 뭐 수도국장 하는 사람 내려가지고 물 막 쏘면서 댓글 달라 하니까. 국정원 중에 언제 한번 우리 몇 명 안 되는 회식 자리에 왔어요. 아, 왔어요? 왔는데 이건 몰라 날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불면 당신 줄 알겠습니다. 잘 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자마자 그러면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 팬이래.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정치적 양성애자도 있어요. 여기 가면 친박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가면 친노라고. 그게 진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조심하라고 경고인지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경고일까? 나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다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경고같이 느껴지잖아. 네, 그럼 그럼. 바람이 불 때 국정원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몰라. 근데 진짜로 노 대통령 팬이고 내 팬이고 하는데 국정원 직원인데 이런 거 시키면은 자괴감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이거는 검찰에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 거 알았는데 뭉갰다는 건 나왔죠. 8건의 정치 개입 문건 나왔고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알고 덮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때 그 좌천된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압이 있었다. 야 뭐 야당 뭐 좋은 일 시킬 필요 있냐? 이러면서 수사 막았다. 그때부터 아 검찰은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윤석열이 지금 드라마야. 요 사건을 다시 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드라마라고. 와, 이 드라마 재밌다. 원세훈 때 그 국정원 여직원을 뽑는 기준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국정원 여직원 어떻게 뽑는지 아시죠? 몰라요. 국정원 여직원은 공채는 공채? 당연히 공채죠. 공채인데 미모가 출중하지 않은 사람을 뽑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를 미행하거나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까. 아니면 뭐 이런 사람 안 되고. 아니면 좋은 뜻으로. 왜 그래. 한 시간에 좋아라 건졌다. 좋았어. 야. 뭘 자꾸 건져. 날 낚시를 해. 정용진 게스트 와가지고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원세훈 때 그 기준이 살짝 바뀌었는데 그 바뀐 기준은 역시 불금쇼에서. 와 불금쇼. 더 나빠 더 나빠. 못 들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불금쇼 진짜. 아니, 죄질이 더 나빠. 와. 불금쇼에 불금쇼만 삐 해야겠다. 삐삐쇼. 와 불금쇼 대단하네. 그래요. 네. 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죠. 뭐가요?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외모 기준이 바뀌었다는 게. 물론 이제 이건 뭐 정확하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왜냐면 뭐 외모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근데 그게 뭐 외모 기준을 예를 들어 네. A부터 C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딱 보고 과거에는 정말 티 안 나는 사람들 이렇게 뽑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원장 때부터는 조금 외모가 달라지더라. 좋아졌다. 이제 경험치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 직원 국정원 직원에 근데 좀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오피스텔에서 봤을 때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 뭐 좀 전에 뽑힌 사람일 거야. 아 전에더라. 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뽑혔어. 입사 몇 년 차.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안보다 자기가 좀 민망해서 얼굴 가린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야, 이건 젠더감 수상. 젠더 얘기 나온다. 젠더. 이거는 네, 참 걸리. 말 불편하지? 네. 네. 그러라고 그랬다. 아, 여기서 젠더감 수상 담당이야? 아, 그렇죠. 완전 젠더 담당. 욕을 엄청 먹습니다. 개젠더야. 하늘에 네. 언급 안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늘 얘기를 하지. 못해. 젠더 막히면 돌아갔다 하고 돌아간 게 불금쇼야. 그런 거는 돌리는 거야, 두 개. 최욱 씨가 요즘 꽂힌 단어가 젠더감 수상. 예. 그러다 고고의 지금 완전 그 두 개로 돌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프레임 얘기 한번 하고 이 정도로 프레임. 끝나는 거지. 젠더 감수성 얘기 나왔으니까 그 이번에 뭐 새로 뭐 무슨 사이단지 무슨 프로그램 런칭했다더라고. 여자분들 한 여섯 명 모여가지고 아 TV. TV. 네. 그러면서 TV에 남자들 나온 예능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여성학자는 경향신문인 한겨레신문에 기고를 해가지고 팟캐스트 사인권 전부 남자 진행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 물어보는 거예요. 화내길 바라냐?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 여성에게 특별히 진입 장벽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아니, 그분들은 이제 뭐 차별을 주장하는 거지. 근데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전부 다 상위권의 남자다. 그거는 뭐 그들이 비판할 거리는 안 되죠. 오, 바른 말 하네. 뭘 바른 말이야.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죠. 아니 이거 뭐 제도권 방송도 아니고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진입장벽이 이렇게 낮은 방송이고. 아니지.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이렇게 남자 진행자들이 잘해서 물론 인기를 끌고 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이 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만큼 뭐 어떤 뭐 방송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도 당연히 못 쌓았고 못 쌓게 된 원인. 이 작가는 뭐 경험이 있었어? 그 길거리 있는 애가 그냥 자기가 마이크 대고 하는 거지. 젠더 감수성 없네 이 사람이. 아니죠.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따지면 감수성이 없는 거지. 그래. 그렇게 따지면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잘하니까 진행 잘하니까 많이 걔네들만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 얘기는 정영진 씨가 그래도 EBS 물을 먹은 사람이잖아. 수준이. EBS에서 맨날 당하더만 뭐.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름 이제 균형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남배우님이랑 이게 좀 소수자들끼리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은데. 잘 통하는데. 근데 이게 이걸 그렇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뭐 여성 할당제처럼 팟캐스트 여성 30% 출연자 할당제를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 어쨌든 팟캐스트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말 공교롭긴 하나 뭔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남성 위주로 뭔가 기울어진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얘기하는 거였다고 나는 거죠. 그러면 우원 저건 어떻게 해요? TV에서. 뭐, TV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성의 출연자보다 남성 출연자가 훨씬 많다. 여성 예능 없다. 없다. 요것도 형 불금실 사건. 그래, 불금실 하세요. 불금실 하시고. 그대로 받아버리네. 아, 여러분 댓글에 개새끼다 불금실 그만해라. 그렇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여러분, 이거는 할까 의문형이었어요. 화내지 마세요. 아, 불금실 사시고. 어, 발통동 모르게 되네. 청취자까지 저 우사시키는 거지. 야로지기는 거지. 국정원 얘기 마무리 합시다.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이 사실은 두 번이나 자천됐기 때문에 그도 인간인지라 칼을 갈고 있지 않을까 여기다 해서? 아, 이거는 뭐. 그러면 네. 결국은 MB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 지금 MB 측에서는 뭐 국정원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MB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신복이잖아요. 원 원장이. 신복인데 좀 뭐 서울시장 할 때 청소하고 수도 물 주던 사람 될 거 하고 국정원장 시키는데. 근데 이 신복 때문에 국정원장 독대를 부활시킨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독대까지 한 사이인데 이게 현행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정원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거를 위제가 없이 단독을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죠. 근데 누가 봐도 가능하겠냐는 거를 그동안 해왔던 게 이제 그쪽이고. 그리고 전 원장이 어쨌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가면 나중에 뭔가 보장받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증거가 중요한데 지금 정영기 씨 말처럼 옛날 저 장세동이처럼 다 내가 있어요. 각하는 몰라요. 하면은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뒷받침만할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캐비넷에 뭐 없어요? 전전 거라. 아, 네, 전권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전두환하고 MB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두환은 나쁘지만. 자기들끼리는 약간 기마이가 있는 과고 MB는 지만 챙기는 과잖아. 원세훈도 잘 고민해봐. 아니 왜냐하면 저번에도 들어갈 때 독박 씌워가지고 원세훈 혼자 그냥 그 비리로도 가고 계속 그랬잖아. 아, 근데 뒤에서 챙겨줄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 그렇게 주실 분이야 보다 꼼꼼하게 스스로 챙기기 때문에 예. 원국장도 이제 고민할 거야. 또 들어가 또 혼자 독박 쓰고 들어간다? 부담될 거야 아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죠 지금.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 네. 중앙지검장의 맹활약 기대해보면서 1부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치고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1부 들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씨가 나빠서 그래 된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KBS 복도에 누구 마주쳤다 그래가지고 씨발 지하에서 몰래 만나서 간첩 접촉하듯이 결국 그 프로인데 잘렸지만 아 소란되고 그럼 차이 결정적 차이가 뭔가? 응? 결정적 차이가 뭐야? 아니 이 작가는 이 작가는 진짜 작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정영진은 그럼 정영진은 회색 분자에 갖다 써도 된다 이 판단을 한 거지. 진짜 정권 교체가 아니다고 이 사람은? 탄압을 실제로 제일 많이 받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 대구 뭐 정치학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최욱이 도와준 거 아닌 것 같은데 연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아주 재미가 설치합니다. 그거 나름 고급 디스야? 왜요? 그런데 그 우리 최욱 씨가 정영진 오는 거를 반대했어요? 아니 저 우리 저 불금쇼 너무 좀 물이 빠지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아니 뭐 윈윈 될 수도 있지. 어차피 뭐 불금 뭐 수다맨을 반밖에 안 듣는데. 에? 형 그건 맞아. 가만히 있어. 그래? 형 가만히 있어. 형 나서설 때 나서고 가만히 있어. 그럼 윈윈 할 수 있잖아. 아니 나들어? 야 불금이 이렇게 어이없네 이렇게. 아니 실제로 요즘은 이제 수다맨에서 약간 지금 건너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금쇼에. 그러다가 그분들이 다시 수다맨으로는 안 넘어오는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반대냐고. 그분들이 왜 반대냐고. 아니 이제 또. 왜? 자기가 죽을까 봐? 아, 제가 죽을 건 뭐 있습니까? 정용진 씨가 옆에 있으면 제가 살죠. 저 살지. 아니지. 아니 이게 다 정용진 덕이다 이렇게 될까 봐. 아니죠. 정용진 덕 맞죠. 맞다고? 네. 인정하네. 사람 됐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변이 없는 관계로 정용진 씨가 맹활약하면 바로 멤버 교체입니다. 네?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아니 이 형은 지금 시간이 없는 형이에요. 정용진 싫어요? 나요? 싫지. 아니, 난 안 되죠. 내가 감히 어디 여기 낍니까? 그리고 여기는 얼핏 보니까 전부 다 경상도 사투리가 엄청 심하시던데. 경남 방송이야. 그래서 당신이 중화를 좀 시켜줘요. 저는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를 좀 시켜줘.
아니 경상도를 중화시키려면 저 호남에서 오셔야죠. 아니 우리는 그 경상도 비경상도만 다 오케이야. 충청도 갔다가 이제 호남으로 가야 돼. 한꺼번에 가면 또 충돌이 너무 생기고. 그 지금 이 작가가 거의 박찬주 같은 짓을 하고 있네. 이것도 네. 박찬주. 기분 좋으면 그 다음 주에 박폐문 갈아치운다고 네. 우리 빠지면 체육이 빼야 된다 그러고 맨날 네. 그러잖아. 아 나는 못 빼. 못 빼? 아, 나 빠지면 말할 때 저쪽으로 보지 말라고 몇 번째 얘기. 그럼 날 빼. 진짜 날 빼하지 말고 우리 청취자도 환호성 들렸습니까? 네. 네. 엄청난 박수 소리.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싸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원스톱 쇼핑몰 DC 커피. 고객님의 니즈와 트렌드에 발맞춰 사업장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원두, 식음료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사무용품까지 갖춰진 유통전문 브랜드 쇼핑몰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들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편리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착한 가격, 믿을 수 있는 상품, 정확한 배송과 편리한 서비스까지 그 어려운 걸 DC커피가 해냅니다. 문의전화 1600-9584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DC커피를 검색하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선택을 만듭니다. Delicious Choice DC커피. 안녕하십니까.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 최승호입니다. 드디어 공범자들이 8월 17일 전국에서 개봉됩니다. 공범자들은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KBS MBC를 장악해 국민을 속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촛불로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KBS MBC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을 몰아내고 KBS MBC가 진정한 국민의 공영방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을 바꿔야 대한민국이 진짜 바뀝니다. KBS MBC를 개혁해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 역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네, 광고 두 개 듣고 왔고요. 첫 번째 들으신 광고는 커피 전문 유통 쇼핑몰이죠. DC 커피. Delicious Choice. 맛있는 선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여러 곳에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더욱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DC 커피 검색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커피 말고도요. 업소에서 필요한 원두 앤 믹스 자판기 기계, 자판기용 커피, 국산차 편의점 아이스 커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수다맨을 듣고 구매해 주신 분들께는 특별 사은품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DC 커피에서 상품 구매 후에 게시판에 수다맨을 듣고 찾아왔다고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DC 커피. 또 두 번째 들었던 광고는 영화 광고입니다. 공범자들. 아, 이 문제 있는 새끼들이죠. 공범자들. 야, 근데 정말 시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영화가. 네. 네. 이따가 우리 또 주제 털 때 이 얘기 할 겁니다. 이런 계획에 대한 동력이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 나는 관계는 없지만 기각적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네. 자기들도 쪼니까. 얘들은 이 퍼블리시티커를 주장했는데 퍼블리시티커는 얘네들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진짜 뭐 다른 이 사진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용해서 네.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하는 얘기지 지금 뭐 다큐멘터리 찍는데 퍼블리시티커를 얘기하고 있어. 그럼 옛날에 MBC에서 했던 핀셋점 이런 거 다 뭐 방영 못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퍼블릭한 삶을 안 살았잖아. 예. 아주 그냥 사적인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뭘 퍼블릭을 주장해. 스페셜하게 살았죠. 스페셜 뭐 프라이빗 비즈니스 했잖아. 공연방송 들고. 맞죠. 정현 씨. 네. 옆 사람을 아주 밝게 빛나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배려심이 너무 예. 넓어. 아니, 정말 어이없는 멘트에 웃어주셨어. 뭘 어이가 없나. 정말 착해. 아니 그게 이제 네. 고품격 개그가 서로 통하는 거고 니하고 나하고 안 통하는 거지. 퍼블릭한 삶을 안 살았다고 퍼블리시티콘을 인정 못한다는 개그.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정현진 씨 워낙 뭐 지적이고 네. 또 외모에서 도 뭐 그렇고 체육 보다 보니까 뭐 많이 편하네. 네. 나하고도 원래 좀 꽤 아는 사이예요. 그 네, 아까 그렇죠. 그 회색 되기 전에 내가 친했어요. 회색 되기 전에. 회색 아닙니다. 아니, 처음 봤을 때는 색깔 괜찮아서 화이트였어. 점점 물들더라고. 그러면은 회색 되기 전에 알았으면은 그때가 그, 2011년 그쯤이죠. 2011년 뭐 이럴 때. 네. 그때 여자 문제 한참 터질 때인데. 아니 나온 공채인데 장모님 안 계신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장모님? 아니 뭐가 터졌길래 그렇게 네, 네. 확신해? 아 이게 진짜 저 네. 퍼블리시티권 그 침해 아니야? 그래 네. 이 정말 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장모님이 전혀 웃지를 않습니다. 아, 네.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려. 퍼블릭 차원에서 얘기한 네, 거예요 장모님. 네, 이해하세요. 장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고 네. 자 그 최승호 PD가 본인의
SNS에 MBC 아나운서들에 대한 공범자들의 탄압은 특히 즐기고 즐겼다. 신동호라는 자는 아나운서 선배이면서 아나운서 국장이 되어서 후배들의 마이크를 뺏었고 아나운서라는 직종에서조차 몰아냈다. 뭔 얘기냐면 파업 참가한 아나운서들을 다 비제작 부서로 몰아냈어요. 그렇죠. 다 쫓아내버렸거든. 네. 그 얘기고 그렇게 MBC를 대표하던 아나운서들이 쫓겨난 자리를 배현진 등 파업 중 복귀한 아나운서 배안화 배현진 등 아나 최장수 기록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앵커 기록. 네. 배현진은 최장수 앵커, 신동호는 최장수 아나운서 국장. 국장. 이렇게. 근데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요. 네. 사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뭘요? 신동호, 네. 배현진. 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 이번에. 아니, 그런데 배현진의 건 충격이 뭐냐면 아니 일반적으로 배현진이 그 사측에 입분 받아가지고 계속 오래 한 건 알지. 그런데 요거 양치 사건 이런 건 몰랐다고. 그렇지. 아니 근데 그 맥락상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나는 양치 사건 충격인데. 아, 충격이에요 양치. 봐요. 아 충격이야. 자 양치 사건 일어난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거를 위에다 꼬질렀다는 거 아니야. 꼬질르니까 어 그랬어? 어떤 년이 이러면서 아웃시켰다는 거잖아. 네. 그, 야, 이거 뭔 관계야, 그러면? 아니, 우리. 아이씨, 이거 또, 야. 아니, 뭐, 내가 뭐. 조심해라. 사이 좋은 관계인가? 잘 나갈 때 조심해. 우리가 바로 인수한다, 정영진이랑 나랑. 우리 현진이가 물 좀 틀고 양치질 할 수도 있지. 뭔 기자라는 거 선배라는 게 양기자가 말이야. 물 끄고 양치질해라. 그게 되냐고. 그러다가 바로 양치가 양아치 된 거 아니야. 오 정영진 씨 안 웃어주네. 야 정영진 씨 안 웃어주네. 근데 이게 상태들이 심각한 거지. 늘 일상화된 거 아니야. 양치 양아치 한번 하려고 앞에 쭉 털고 그래서 아니 그건 장난치는데 너무 티가 나.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티가 안 나는데 니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런 거야. 사실 남정기에서는 그렇지 않아. 아 사실 그냥 거기 가서 해 열심히. 그거 잘하고 있어. 이번 주에 하면 이길 수도 있을 걸. 뭘? 주말엔 늘 우리가 이겼잖아. 사실 남정기에서는 아니 사실 남정기 지금 저 이재도 이기고 나꼼수도 이겼어. 그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주말엔 늘 이겨. 그래, 정영 씨는 안 들어서 모르실 텐데 네. 거기서는 뭐 방금 양치 양아치 이거 하잖아요. 네. 그 옆에 양상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흔히 물어보면 아 형님 이런 거 이런 짓. 아니 그렇게 하진 않아. 그렇게 하지 않고 천재입니까? 아니 또 욕보이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세작이야. 아.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돼. 세작을 또 비난하면 안 돼. 어, 뭐 비난. 아니, 그렇게 하면 정영진 씨가 오해하잖아. 우기 얼굴 빨개졌다, 씨. 갑자기 또 옛날 기억에 스물스물 얼굴 오르고만. 세작 형, 저 페이스북 다가서지 마. 키보드에 손 내려. 그래. 근데 아까 기각 얘기했는데, 요거 말이죠. 지금 아까 그 민사 50부에서 담당한다 했잖아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 네. 여기가 대체로 이거 기각, 가처분 신청 이거 맡아 전담으로 맞는 곳이야. 맞는 곳인데 내가 좀 깨짝지금한 게 있어. 그 박근혜 정권 때 했던 성과 연봉제 있잖아요. 네. 요거 노조가 가처분 신청 냈었거든. 성과 연봉제 도입 정지 가처분 신청. 네. 2016년도 한 연말쯤에 뭐 후반기쯤에 MBC 노조가 아니 일반적인 노조가 다른 노조가 기각됐거든. 근데 그 판사가 지금 이번에 것 또 달라요.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성향이 좀 그렇네요. 성과 연봉제는 정당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 이게 좀 까리하긴 하네. 까리하긴 한데. 근데 요 문제는 전혀 상식. 말 많은 내 남자가 뭉쳤다 하드코어 기세대 프레젠쟁 수다맨들 16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안 치냐? 박빈이 없으니까 박수신 인간도 없고 내밖에 없네. 예, 박지훈 변호사는 2주 연속 댓글 폭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 해서 한 주 쉰답니다. 아니 쉬고 병원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지금 굉장히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댓글에? 네, 댓글 폭탄에 지금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최후 가해자이면서도 아닌 척하는 거 봐야 되냐. 최후 가해자지. 아니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게 어떻게 가해자입니까? 아니 근데 나는 심리가 이해 안 되는 게 네. 박병 같은 경우에 댓글에 상처를 받고 멀리 떠났다고 하는데 아니 그 최욱 같은 경우는 안현모 전 기자가 9월에 결혼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와서 깔깔거리고 이런 거는 그게 뭐? 아니 뭐 이게 앞에 안현모랑 쟤랑 뭐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자작극으로 뭐 서동요 같은 거 뿌려가지고 네. 우긴 건데 네. 댓글에 보니까 사람들이 최욱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걱정을 엄청 올리더라고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코미디 방송을 다 다큐로 받아가지고 참 걱정이야. 코미디? 아니 그러니까 코미디? 본인은 최욱 진술에 하기로 하고
실제로 안현모 전기자하고 최욱 씨 관계에 대해서 정영진 씨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진짜 방송 못하네, 형, 진짜. 뭐? 소개도 안 했는데 정영진 하면 어떻게 해? 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귀한 사람 모셔놓고 그렇게. 아니, 이거 앞뒤로 좀 틀리면 어때? 아, 뭐를 중요 소개합니까? 우리가 두서 있으면 더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오늘 박별의 자리를 대신해줄 초특급 게스트 한 명을 불렀습니다. 최욱이 지금처럼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이지. 그렇지 않아요? 형은 여기 왜 왔어, 또?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니 이제 불금쇼 아니면 안 돌아가네. 정영진 없으면 안 되는 최욱. 최욱 없으면 안 되는 스다맨. 스다맨 없으면 안 되는 사씨 남장기. 네, 참네. 사씨 얘기하지 말라고. 아, 하지 네. 말라고. 그래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우리 저 정영진 씨? 원래 제가 한 두 달 전. 쯤에 한번 섭외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알았다 이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갑자기 좀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프셔갖고 아~ 거기 가느라 못 나왔었어요. 맞아, 맞아. 너무 죄송해갖고 밤에 무조건 나가겠다 했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네. 사실 그때는 이제 김용민 씨가 대신 나왔는데 아, 그래요? 김용민 씨 나와서 훨씬 더 좋았다는. 저 죄송한데 오늘 좀 말을 가려서 해주신 바라겠습니다. 저 밖에 저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아. 제가 화장실에 갔다 들어오는데 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어이 어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아,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나 저 정영진 장모인데 아, 그래요? 어, 우리 사위가 진짜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나? 그래서 바로 지어낸다. 아, 진짜로 저기 계셔. 그래서 예. 아우 아닙니다. 정영진 씨는 거의 법륜스님이에요. 네. 했더니 그때서야 마음 편안한 네. 아, 게 이렇게 네. 또 즐기고 계시죠. 정영진 씨 과거는 체육이 모르죠. 모르고. 좀 하지 마라. 지금 장모님 지금 발 동동 구르고 계신다. 장모님. 아니 그럼 왜 같이 오셨어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겁도 없이 여기로 왔어. 네, 진짜. 아니, 근데 우리 저 네. 어, 장인어른이 팟캐스트를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갖고 네. 불금쇼도 들으시고 네. 몇 개를 들으세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숨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아, 이미 다 알고 계십니까? 뭐라. 너 때문에 망했어. 아, 장모님이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네. 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 네. 아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내 방송 다 듣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도 안 갈라서? 아, 방송이잖아. 아니, 방송을 재미로 해서 하는 건데, 사실 뭐, 최욱도 마찬가지, 안현모랑 뭐 있었어? 개뿔? 재미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진실부터 밝히고 가야지. 아, 안현모와 최욱의 진실은. 아, 뭐 네. 얘기할 거면 나도 뭐, 장모님! 불금쇼에서 밝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한패네. 어, 최욱 씨가 불금쇼 1회에서. 네. 아니, 불금쇼 1회가 아닙니다. 수다맨 1회에서. 네. 또 하지 말라고 씨발라고 그런다. 또 형한테 씨발라고 그런다. 무슨 말씀이세요? 되게 웃으세요. 네. 수다맨 1회에서 안현모 이야기를 했어요, 쓱. 오. 겁도 없이. 그리고 나서 저한테, 네. 형, 잘라주세요. 이거를 한 방송 중에 다섯 번 얘기했고, 또 카톡으로 방송 끝나고 잘라주세요. 네, 잘랐어요? 잘랐죠. 그러다 진짜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 개코 아무것도 없구만. 아무튼 저, 라이머의 네.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9월까지? 야, 그때 그 최욱 씨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장모님 아. 몇 가지 있거든요. 우리 정영희 씨의 네. 아주 귀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의 호흡은 이제 뭐 너무 오래 맞춰가지고 네. 이 저 불금쇼 말고도 여러 가지 파케 하고 있죠. 아, 다 잘 돼. 아니 진짜로. 아이고 우리 저 이 작가 또 편집할까봐 내가 네, 네.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네. 어느 방송 나와서 우리 불금쇼를 폄하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지금 사실 이 작가는요 네. 수다. 그런데 어쨌든 그 최승호 감독이 좀 어렵게 자백 이후에 또 만든 영화입니다. 공범자들. KBS MBC 얘기를 우리가 아까 조금 했습니다만 이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들이죠. 예, 방송을 망치고 정영진이랑 갖다 쓰고 이런 아니라니까 비판받았다고 우리요. 아니 졸지에 정영진도 공범자야? 출연했다고?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누가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 그 실체를 생생하게 담은 영화 공범자들 아마 8월 17일 날 개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8월 9일에 우리 불금쇼팀 VIP 초청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호 감독 한번 초청해요. 불금쇼에. 한번 나오셨어요. 아니, 이 영화 가지고 또 한번 해줘. 해. 해.
뭐 이 얘기가 있었으면 했을 텐데. 네. 아니 우리는 정말 이 민주화를 위해서 해 하라고. 아 웃음이 터지면 안 됐는데 터졌네. 민주화 그런 웃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만 나한테만 네. 웃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회 그 부천 국제 판타지직 영화제에서도 전석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아마 꿀잼 보장. 그리고 야, 이게 판타스틱 영화제를 갑니까? 영화 네. 판타지거든 그 내용이. 아 그래요? 공연 방송이 그렇게 개판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타지지. 여러분들 꼭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당연히 정상화돼야 되니까. 근데 아직도 KBS MBC 사장은 저렇게 방구다이 뚝 눌러놓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좀 한번 해볼까요? 광고를 끌자 하고. 자 오늘 첫 주제는 방금 공범자들 영화 한 김에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MBC가 공범자들에 대해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아, 적반하장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11.6 사건 다른 영화 있죠. 그때 그 사람들. 그때 그 얼마들. 네, 이걸 박지만 씨가 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처분 신청 냈는데 다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부 인용돼가지고 아마 맨 처음 첫 장면이 삭제되고 네. 이게 네. 그렇게 방영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천안 프로젝트 요거도 가처분 신청이 됐었었는데 요건 기각 네.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 것처럼 보여요? 이제 11일 날 네. 8월 11일 날 아마 형사 50부 민사에서 50부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대답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전화 연결하시죠. 아, 박지훈 빠지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구만. 아니 이 법적인 문제를 쑥 다가오시니까. 아니 어떻게 될 것 같지? 그 자기 법 몰라도 말할 수 있는 거 하잖아. 네. 저는 뭐 네. 기각에 안 표 던지겠습니다. 네. 와, 유리한 게 던지네.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움직일 거고요. 아 움직일 거고. 네. 어떻게 움직이려고요? 아 저는 지금 피켓이라도 하세요. 아니 실제로 제가 네. 아 여기 그 하기 전에 항상 KBS 생방 하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금요일마다 그 집회를 합니다 방송국에서. 그래서 오늘도 쫙 모여 있더라고요. 왜 커피라도 한 잔씩 사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보안 팀들이 네. 그 다 채집을 합니다. 네, 사진을 그렇죠. 막 찍어요. 네. 일부러 저는 체증 아 체증입니까? 뭐 곤충 체증이에요? 체증 곤충이고 체증 아니 걔들이 곤충으로 보겠지. 일부러 저는 그분들과 악수를 하고 왔습니다. 사진 찍히고 싶어서. 어차피 이제 곧 사장 바뀌니까. 아니에요. 아직 경고합니다. 경고해? 그 정은하의 조PD 성향은 어때요? 네. 아 그분들 아 사측이야? 아니 아니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사측이네. 사측이 아니라고. 사측이야. 아니야. 네. 아니 사장 물러나는 쪽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 네. 뭐야 그러면? 아 이게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들이죠. 정영지지 회색 분자야? 아, 왜 그래? 그분들 직원인데. 근데 이게 저. 아 정영지 거기도 네. 나가죠. 예? 네? 거기 나가잖아. 어디요? 저 그 프로그램 나갑니다. 나가잖아. 네, 저랑 화요일에. 네. 똑같은 것들이 다 몰려 있구만! 세트네. 아, 근데 이게. 아니, KBS 그 공관병들이네. 네. 공관병들이 뭐야. 갈고 키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네. 가처분 신청이 되려면 일단 특정한 누군가의 명예를 뭐 훼손시킨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 뭐 영화를 안 봐서 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냥 그 뭐 전체적인 언론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기각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김재철, 안강환, 김장견, 백종문, 박성호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했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회 분위기상 기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도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또 자백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은 이제 잡혔지 중간에 네. 뭐 본의 아니게 거기 나왔는데도 네. 그렇게까지 못했잖아. 네. 그런 걸 본다면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또는 뭐 안 된다고 하면 네. 사회적 파장이 훨씬 더 커서 그렇지. 화면 빼고는 불금쇼한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진짜 팩트로 가야 됩니다. 자 뭐 진짜 한번 가봅시다. 폭로전으로 네, 갑시다. 공개 트위터 한번 합시다. 나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폭로전으로 갑시다. 아 진짜 네, 공개 진짜 트위터 한번 합시다. 그래. 네. 네. 뭘 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 그 다운로드 수. 진짜 공개합시다. 네. 네. 그럼 둘 다 죽으면 이제 내가 챙기나? 저 죄송한데 지금 우리 거장들 싸움 끼지 마시고. 거장들. 최욱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네. 불금쇼 빼고는 다 많이 처먹었는데 뭘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마음만 있으시면 난립니다. 마음만 있으면 김용민 거 있는 게 아니잖아.
아 그래? 아, 나 괜히 주인의식 가졌네. 얘기해봐. 뭐 있어? 또. 개 하나도 없는 게 말이야. 말 못하지요. 그것도 옆에 정영진이 있으니까 그나마 듣는 거야 사람들이. 정영진 빼라고 난리인데.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금쇼의 열매는 체육이 다 따먹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정영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저요? 네. 뭐, 장모님 와 계신다. 그런 얘기 아니야. 내가 볼 때 정치적으로 까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여자 쪽으로는 하지 마. 안 합니다. 네. 아니,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잖아. 내가 2부에서 슬쩍까지도 몰라요. 근데 여자 호울더라고. 다른 건 내가 다 받을게, 우리 형 거. 어, 자, 하세요. 아니, 있어도 안 할 거야, 이 작가도. 네. 자기도 치부가 있는데 쉽게 못 당기지. 아니 나의 치부는 저 사람이 몰라. 아. 어, 저 사람 치부는 내가 알아. 아 그래? 그럼. 절대적으로 유리하네. 절대 유리하지. 나도 귀가 있어요. 뭐 자기만 아는 줄 알아. 중간에 한 분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 저 팟캐스트들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정말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특히 MBC, KBS는 출연도 못하고 네네. 다른 종편 CJ꺼도 마찬가지 출연 못하고 아니 회의하러 갔다가 잘리고 기획안 올려서 갔다가 잘리고 심지어는 고정으로 갔는데 하루 만에 잘리고 많죠. 그런데 정영진 씨는 그 상황에서도 맹활약했어. 아, 잘 됐어 형. 이거 공격이 아니야. 잘 됐어 형. 우와 이야 우리 페이스로 온다 형. 그러니까 얘기해. 왜 잘 됐냐는 거예요? 네. 아니야 형, 그거 KBS 건 얘기해 지금. 자 봐봐요. 야 개난이 공격했다. 되치기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 작가를 포함한 팟캐스터들입니다. 네. 여러분의 문제점은 가장 뭐냐면 아, 좋아. 그런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썼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위에서 뭐가 내려와서 자를 수도 있잖아. 그때 제가 무슨 행동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전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아니 그게 씨야. 아니 그게 뭐이 반격이야. 아 형 소란되고 코푸는 자. 아니 KBS처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계세요. 자 요거만 할게요. 그럼.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내가 다 깔아놨는데. K모 본부에서. 좌폭 같은데. 저를. 좌폭이지. 그렇지. 방송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작업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제가 팩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전 2012년 이때 한참 대선 때 막 썼던 트위터 글이 있었어요. 그렇지. SNS 글이 있는데 이걸 누군가가 교묘하게도 아니지. 하여튼 안 좋은 얘기들은 다 편집을 한 거예요. 짜깁게 해가지고. 짜깁기를 해서 PD 사이에 다 돌았어. 부장들 사이에서 그냥 PD들도 아니고 수뇌부. 그렇지. 수뇌부들 그렇지. 사이로 돌린 거예요. 연판장처럼. 아 좋아 형. 그래서 조금 더 슬프게 얘기해.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모 PD가 그 톡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아 이런 게 왔다. 아. 그래서 내 정말 미안한데 우리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하기 좀 힘들다. 막는 데까지 막아봤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심지어 약간 눈물을 비쳤어. 많이 흘렸지. 네. 솔직하네. 아, MSG 적당히 타. 아니야 MSG 아니야. 최고는 알고 있습니다. 나 다 알아.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받으면서 아, 난 전혀 문제 없다. 괜찮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K본부에서 하던 게 한 3개 4개 정도 됐었거든요. 맞아. 프로그램.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디에도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살라고 안 한 거지 뭘. 아니지. 아니 그 얘기 하면 지살라고 안 한 거지 뭐야. 봐봐요. 더 찍히지. 그 PD들이 정말 나를 자르고 싶어서 자르겠어요? 네. 그 PD들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자른 거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들과의 나는 어떤 인연. 아, 그 사람들이 더 피해보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형사 이쪽으로 가. 무조건 정권 교체는 연기시켜. 정권 교체하고. 무조건 연기시켜. 그때 내가 막 떠들었다면 인위 대통령이 안 나왔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됐고요. 소란대로 코프로스다. 됐고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썼다는 것은 그냥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진은 회색 분자다. 술탄도 물에 불탄도 그다마 낫다라고 판단한 거잖아. 아니죠. 민주투사입니다. 얼마나 핍박받았는데요. 나도 블랙리스트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걸 3개나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아, 실제로 블랙리스트고 맨날 탄압받았던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뭐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럼 나는 안 되나? 선생님은 누군지 몰라서 보시는 거고 존재감이 없어서 선생님 그러면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성질이 더러워서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 작가도 저 MBN 아궁이 했잖아 계속. 아니 MBC KBS 얘기하는 거잖아. MBC KBS KBS에서 얼마나 수모를 많이 MBC KBS CJ 아 씨 나보다 더 수모 당했을까. 근데 니는